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이번에는 항상 제가 외래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허리 자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리는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디스크는 쿠션 역할을 해서 앞으로 숙일 때 충격을 분산을 시켜주고요. 뒤에 있는 황색 인대는 뒤에서 척추를 붙잡아줌으로써 역시 앞으로 숙일 때 척추가 과도하게 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심지어는 옆에서 봤을 때 허리 척추는 이렇게 앞으로 볼록한 구조를 이루어서 수직적인 저항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줄 수 있게 생겨 있는데요. 이걸 전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척추는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올바르지 않은 척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바닥에 놓여있는 무거운 물체를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할 경우 허리에 자기 체중뿐만 아니라 물체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구부러지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땅바닥에 철푸덕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 몸의 허리에서 상체의 몸무게를 혼자서 지탱을 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저절로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역시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의자에 파묻혀 있듯이 허리를 기대 앉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역시 앉아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상체의 무게를 허리에서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좋은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이거는 스쿼트 자세를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쿼트를 할때 항상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앞으로 편 상태, 약간 엉덩이를 뒤로 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스쿼트를 갖다가 하라고 많은 매체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그게 맞습니다. 허리의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디스크와 황색 인대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만, 허리를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운동 및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바닥에 놓여있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는 꼿꼿이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물건을 들고 있을 때에도 물건이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숙이다기보다는 허리를 최대한 펴서 들고 있는 자세가 적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땅바닥에 철푸덕 앉아있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이런 좌식 생활을 습관화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자에 허리를 깊숙이 파묻어 앉는 자세보다는 역시나 허리를 똑바로 펴서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한두 시간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허리 근육을 썼기 때문에 아프신 거지 허리 자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매우 감소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한 허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허리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